야. 이거 술 냄새야? 뭐야? 이놈의 자식이 이게 자존심. 아우, 저 과장님. 이게. 아, 왜 이러세요? 지금 내가 어떤 데 이놈 시켰어? 술 먹고 다녀? 아이, 진짜 내가 얼마나 고생해서 수사하고 온지 아세요? 아, 그건 맞습니다. 심 형사님이 빛나는 활약을 하셨습니다. 제가요, 경찰 생활하면서 내돈 내고 술 먹기는 어제가 처음이었어요. 자랑이다, 이 자식아. 영수증 처리도 안 되는데, 진짜. 뭐좀 건졌어? 전광호 죽은 다음에요, 경찰들이 전광호한테 당한 사람들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해 사실 들통나 파혼당한 여자가 있어요. 이름은 이미옥. 파혼? 예. 내가 같은 사람이랑 다시 결혼하게 했는데, 냄새가 좀 나요. 그럼 가봐야지. 아이, 가봐야 되는데, 이거. 머리가 찌끈찌끈 아프네. 머리 때려서 미안하다. 중간 관리자가 다 그렇죠, 뭐. 나도 골치 아파, 임마. 지금 버스 터미널마다 경찰 쫙 깔아놓고 이것도 노란하는 거 아닌가? 진짜 걱정된다. 아니, 심 형사님 계십시오. 지가 다녀오겠습니다. 넌 임마, 그, 저기가 아줌마 그 대하는 내공이 아직 약해, 임마. 제가 어제 그심 형사님한테 배운 게 많습니다. 제가 가서 뭐라도 건져오겠습니다. 성씨가, 아줌마들은 섬세한 동물이야. 조심스럽게 다뤄야 돼, 임마. 성씨가 무식하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. 저 새끼 전. 에이. 힘으로만 대하려는 저 돌지각한 형성사들. 저기요. 아, 저 이미 혹시 계십니까? 저기 그 이미 혹시 계십? 어? 저기요, 아주머니. 풀리지 않는 의문이 그거예요. 연쇄살인범이 14년을 참고 멈출 수가 있나요?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닐까요? 예를 들면 교도소에 있었거나 병원에 있었거나 아니면 해외에 나갔거나. 영도 오빤 전에 스스로 멈추는 연쇄살인범은 없다. 그래서 14년 전 범인은 죽었을 거라고 그랬어요. 근데 다시 나타났고. 꼭 그런 건 아니에요. 1980년대 미국 월턴 힐스는 9명을 죽이고 20년을 얌전히 지내다가 검거됐어요.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? 프로파일링은 범죄자들의 통계나 경향이지 자연과학 법칙처럼 딱 맞는 건 아니에요. 그럼 단순히 그동안 참았다? 남성씨. 이런 개자식이 다 있습니까? 무슨 소리야? 그 이명 말입니다. 전광호한테 당했던. 만났어? 그 남편이란 새끼가 여자를 아주 묵사발을 만들어 놔가지고 지가 병원에 옮겼습니다. 남편? 그놈이 14년 전에 지 약혼자가 전광호한테 당한 걸 알고 파혼했다가 그 지는 무슨 그 교통사고가 난 모양이지 말입니다. 교통사고를 당했어? 언제? 자, 재활? 그 남편 그 인적 사항 알아?
어, 잠깐만. 여순경. 예, 팀장님. 어, 이름. 남국배. 어, 66-1128-1092-322. 어. 이 사람 신원 조회하고 의료보험 관련 기록이랑 어, 군 관련 기록 다 조사해줘요. 예, 알겠습니다. 어, 수고. 그 사람이 누군데요? 아, 정건구한테 피해 입었던 이미옥 남편인데. 14년 전에 교통사고를 당했다가 최근에 재활에 성공했대요. 정광호를 죽일 동기는 있는 셈이고. 교통사고라면 어느 정도였대요? 최근에 재활했다면 그동안 몸을 못 썼단 얘긴데. 그럼 참았던 게 아니라 할 수가 없었. 교통사고 시점이랑 재활 시점이 사건이랑 일치한다면 가능성은 있네요. 조회됐습니다. 폭력전과 2범이고요. 정신병력도 있네요. 교통사고를 94년 5월에 당했어요. 서울 동남부 연세는 94년 2월에 멈췄고요. 여기 의료보험 기록 보세요. 올 2월에 공단에서 취업용으로 건강진단서를 발급받았어요. 그럼 올해 2월에 재활에 성공했다는 얘기네. 사건이 다시 발생하기 시작한 것도 2월이에요. 그 사람 군대에서 제대한 건 1992년 3월. 서울 동남부 연세 시작 시점이랑 같아요. 이 사람 지금 직업이 뭐예요? 코너 택배라는 곳의 택배원이에요. 코너 택배에 문의해서 지금 이 사람 어느 지역에 나가 있는지 좀 알아봐줘요. 어, 나야. 긴급 상황이야. 좀 전에 들어갔는데요. 감사합니다. 심형사 남형사 비상계단 쪽으로 가. 남국배시죠? 경찰입니다. 아닌 것 같아요. 아니라니요? 왼손잡이잖아요. 근데요? 상민 오빤 오른손잡이한테 당했어요. 폭행 혐의는 입증되니까 차근차근 조사해봐요. 저 새끼 아니에요. 무슨 말이에요? 일 났어요. TV 틀어보세요. 14년 전 동남부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이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
발생했습니다. 오늘 새벽 1시 30분경 운행을 마치고 터미널에 주차 중이었던 안성발 서울행 심야 고속버스 뒷자리에서 29세 주부 이모 씨가 칼에 찔려 사망했습니다. 이 수많은 경찰을 투입하고도 이게 무슨 꼴이야? 면목 없습니다. 자네들은 물론이고 나 청장님까지 어떻게 될지 몰라. 죄송합니다. 차수경. 예, 부장님. 뭐라고 했어? 경찰 체면보다 피해자가 더 중요하다. 경찰 체면도 구겨지고 피해자도 죽었어. 어디서 당할지 뻔히 알면서 아무것도 못했어. 너 뭐하는 인간이야? 자신 없고 능력 없으면 팀장 자리 내놓고 사물아 보든가. 저 사람이요. 저 사람이 차석경이에요. 야 이년아! 네가 14년 전에 놓친 범인이 내 딸을 죽였어! 아니 어떻게 하는 거야! 아이 내 딸을 죽였어! 딸이야 이년아! 심형사랑 남형사 정강호 피해자 조사 마무리 짓고 장 형사님은 저 일주랑 배덕원 있던 창성교도소 좀 다녀오셔야겠어요. 뭐 그럴 참인데. 저 정강호 외할머니 요양원은요? 그건 내가 다녀올게. 자, 움직이자. 저 팀장님, 괜찮으십니까? 나? 네, 뭐. 아, 아까 일은 이제 버리세요. 뭐 원래 사람 일을... 아까 일? 맞는 얘기잖아. 14년 전에 내가 잡았으면 이런 일 없었겠지. 그 요양원 찬성구치소 가는 길이에요. 태워다 드릴게요. 그래, 그러자. 저 화장실 좀 차이가 있어. 네. 그런 사람이니까 다른 말은 내게 들리지 않아. 넌 살아야 할 의미가 없이 눈을 감고서 그냥 내 맘을 닫으면 될까요? 그게 안 되면 난 아무 수 없는 걸 알지만 그대라는 흔적에 또 빼이죠. 못나고 부족한 날 알게 해줘서 그저 고마울 뿐이죠. 난 그럴 수 있다면 이대로 그댈 잃고 날 버려도 될까요? 그대 맘에 닿지 못한 죄가 된 것뿐인데 원망 따위는 이제 그만. 사랑이란 흔한 말이 내겐 분에 넘쳐나와 저 날 무너지게 해 많이. 난 그럴 수 있다면 이대로. 괜찮아요? 별일 아니에요. 정광호 외할머니 만나러 간다면서요? 네. 나도 가요. 됐네요. 여기 상황 통제해주세요. 헤어날 수 없는 통증은.